Thank you.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한데? 안녕하세요. 애니멀 다이버스입니다. 네. 공연을 하는데 관객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되게 또 어디서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약간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애니멀 다이버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는 잘 나가고 있어요? 댓글, 채팅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피드백을 볼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그 처음으로 라이브 공연을 온라인 라이브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죠. 아,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안 해본던 거를 오늘 처음 해보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오늘이 29일 날밤 9시니까 오늘이 원래는 생기 스튜디오에서 그 바다밴드 그리고 저희 이렇게 이제 기획 공연이 이제 있는 날이었어요. 있는 날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취소가 되고 홍대 공연들도 지금 되게 많이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하는 공연도 지금 오늘 취소 얘기가 나와서 네, 취소 네. 네, 조만간 공지할 것 같아요. 뭐 아쉽긴 한데 근데 이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전에 한번 잠깐 형이랑 이제 뭐 우리 온라인 라이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거의 특히 형이 고생이 되게 많았어요. 잠을 못 자면서 이제 이게 엄청 세팅할 게 생각보다 엄청 많다라는 걸 요번에 느꼈는데 아무튼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될게 많아서 체크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면 다음 게안 돼.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스트리밍 체크를 하고 오늘 와서도 라인 다 연결하고 하는데 뭐가 또 노이즈가 막 나. 그래서 막 맞아요.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히. 네. 그 전환이 왜 이렇게 좋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여기 카메라만 몇개 설치가 돼 있냐면 한 대충 한 4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희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최소한의 어떤 그 구성은 좀 맞춰 놓자. 이래 가지고 화면 샥샥 변하는 거 보이시죠? 예, 네, 화면 샥샥 변하고 뭐 대기 화면 딱 보이고 막 저희 이제 매니저 일을 도와주시는 누리 씨가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신데 이번 카메라 괜찮나요, 지금? 이번 한번 넣어볼래요? 됐어요. 아까 배터리를 안 꼈어.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음향 좋다고 해주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채팅 좀 열심히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해줘야 되는구나. 예, 아유 아무튼 이렇게 저희 다 지금 요즘에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게 라이브라서 제가 아까부터 형이랑 누리 씨가 저보고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편집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말 조심하라고 해서 제가 약간 제가 좀 약간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식 서울말을 많이 구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레 씨가 채팅 좀 읽어주시죠라고 그러네.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네, 있고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오늘 방송 이야기를 좀 잠깐 하자면 저희 이제 수록곡들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저희 앞으로의 뭐그 올해 물론 뭐 취소된 게 많이 있지만 그런 올해 이제 근황이라든지 계획된 것들 뭐 이런 거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소소하지만 상품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채널 고정을 하시면 그 마지막 곡 하기 직전에 저희가 상품 이벤트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좀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질문해 뭐 주세요. 답변도 할 건데 지금 뭐 거의 뭐 크크크만 나와가지고 네, 지금 뭐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리고 뭐 이거 한번 얘기하고 이건수보다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적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저희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 방송 준비하면서 출혈이 좀 큽니다. 특히 이제 애쉬 형이 요번 달에 애쉬 형과 다음 달에 애쉬 형과 그 다음 달에 애쉬 형, 그 다음 달에 애쉬 형의 힘을 합쳐서
이제 할부로 이제 방송 장비들을 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퀄리티가 계속 좋아지고 하려면 이제 좀 여러분들의 서포트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가 형이 뭐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단계에 올라가질 못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몇 시간이 재생돼야지 그게 가능하냐면 몇 시간이라고 했죠? 1000시간 남았습니다. 1000시간이라고 하니까 틀어놓고 주무세요. 소리 꺼도 되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저가 예상한 거는 1시간 생각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 포함해서. 네, 그래서 뭐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도 약간 적당히 소통도 하면서 저희 곡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와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이게 테크놀로지인가 봐요. 이게 저는 여기 이게 들어와 있는 게 나도 너무 신기해. 진짜 테크놀로지. 아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 그러니까 근데 재밌다 이거. 공연장에 오셨을 때도 사실 저는 늘 언제나 제 마음 속에 여기 이 세포의 감사함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언제나 표현하려고 하는데 와 이게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저는 너무 좋네요. 되게 한 5초 7초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약간 근데 저희는 일단은 채팅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셔서 저희한테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해서 라이브도 앞으로 계속 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좋겠죠? 되게 재밌다. 아유 감사한데요, 되게. 아 이거 좋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기 전에 5명, 10명 예상했거든. 그러니까 형이 항상 이제 기준보다 소박하게 잡는 게 있고 저는 한 그래도 한 10명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유 아무튼 감사하네요, 되게. 네. 얘기하다 공연. 언제? 아 예, 아주 얘기가 원래 지금 앞에 대본보다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이제 세 곡을 연주를 하려고 해요. 저희 이제 곡들 중에 어떤 거 연주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로 호라이즌 누아르 그리고 엘리펀트 샤워 그리고 리버보드 이렇게 이제 세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웃겨주세요. 네. 너 잘하잖아. 아 저라고 맨날 웃길까요? 이거를 이게 아무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어쨌든 감사하고요. 예. 조현님 웃겨주세요. 네. 일단 보는 눈이 많아서 아무튼 제가 사석에서 많이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챗 얘기가 나왔는데 1000시간 보시면 됩니다. 일단 네네 1000시간 네. 해주시면 좋고 아무튼 그럼 이어지는 세 곡 들려드리고 다시 한번 네.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
아 예. 네. 끝나고 저희 돌아왔습니다. 끝나고 네. 앉는 거 너무 이상해. 지금 끝나고 이쪽으로 와서 앉는 게 사실 저희가 나름 계산한 동선이긴 한데 아 참 되게 어색하네요. 네. 아 음향 좋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음향이 왜 좋을까요? 음향이 괜찮나요? 괜찮대요. 왜 좋을까요? 열심히 해서. 네. 열심히 했어요. 네. 돈이면 다 됩니다. 사람은 속여도 돈은 안 속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세팅을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오디오랑 썼습니다. 오디오랑 비디오랑 네. 자본의 힘이 느껴지네.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 네, 비싼 거 안 써요, 저희. 그 일단 있는 거에서 다 활용해 보자. 그래 가지고 거의 뉴런 끝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다 퍼봤는데 근데도 오늘 세팅하면서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게 시행? 그러니까 오늘 네.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경험을 하려면 그 어쨌든 한 번은 해야 되니까 그거 그냥 좀 늦지 않게 어차피 오늘 공연하는 날이었고 그래서 그냥 하기로 한 거죠. 그게 이게 어쨌든 저희가 드린 돈이 좀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이걸 좀 그 뽕을 뽑는다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지속적으로 무브먼트를 계속 해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 뭐 아이디어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꼭 공연과 이렇게 토크 이런 게 아니라 뭐 때로는 뭐 초대 게스트를 모신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무슨 어떤 뭔가의 토크를 좀 진행을 한다거나 아이디어 있으면은 주시면은 네. 저희도 어쨌든 한동안은 저희 공연은 하기 힘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네 저기 질문 제가 받을게요. 저기 질문 좀 받아요. 라이브 듣고 싶다고 언제 공연하시나요? HS님이 여쭤봐 주셨는데 네. 사실 그 잡혀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가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그래도 4월 달부터는 공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이렇게 생각은 그때는 나아져야죠. 저희 지금 몽골도 못 가고 네. 지금 막았으니까 못 네. 가고 뭐 그 전에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 그 말씀 나온 김에 저희 그 앞으로의 계획. 저기 발리제이님 프랑스에서 지금 접속을 하신 건가요? 발리제이님 아닌가요? 아무튼 뭐 영어 나왔어요. 큰일 났어. 아 지금 저 영어 마비 있어가지고 영어 나왔는데 저기 형 해석 좀. 좋다는 것 같은데. 퍼펙트 밸런스래. 아 근데 지금 you. 형이 몽골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그 당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을 못 간다는 얘기지 네. 뭐 저희가 나중에 못 가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는 네. 몽골에서 국내 여행객 입국이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이다. 근데 그 전에는 나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뭐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뭐 저기 발리제이님이 Jumping a different world thanks to you. Perfect balance between you two and music instruments. 아, 땡 큐. 발리제이 땡 큐. I love you too. I hope next we meet you. 언제 프랑스? Anywhere. 이벤트 상품이 뭔가요? 이벤트 상품 아 이거 자꾸 제밥에 관심을 먼저 가지시면 누군가요? 이벤트 상품은 뭔가요? 저기 아 예 사실 이벤트 상품은 저희의 굿즈 하나 할까요? 그렇게 예 저희 이벤트 상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뭐냐면 저희 애니멀 다이버스 맨투맨 지금 이 계절에 입으면 딱 좋은 애니멀 다이버스 맨투맨 스웨트셔츠를 한 벌 사이즈도 랜덤, 컬러도 랜덤입니다. 활용하는 왜냐하면 이게 다 저희가 얼마 안 남아 극소량 남았어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엄청난 가치를 할 그 굿즈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찍을 마음도 없습니다. 몇 벌 안 남았는데 그거 한 분 선정 그리고 두 명은 저희의 몬순 앨범 그 사인 CD로 저희가 직접 배송비 착불 아니고요. 제가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사인으로 낙서해가지고 보내준다는 느낌이 어떡하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팔 제작 언제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었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고 약간의 저희가 어떤 스토리로 좀 가고 싶은데 뭐 저희가 아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저희 올해에 어떤 싱글 발매와 함께 반팔 티는 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3월달 싱글 얘기 좀 한번 해줘요. 16일 3월 16일에 저희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그냥 싱글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굿즈를 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그거 하나, 3월 16일에 저희 싱글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3월 16일 날 발매하는 싱글은요, 그 약간 리믹스 싱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의 프로듀서분과 함께 작업한 정도까지만 오픈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곡 중에 하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리믹스를 해서 발매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 싱어와의 콜라보 예정이 있으신지, 다른 악기는 어떤 악기와 콜라보 생각 중이신지 그거 얘기해 주세요. 사실 작년에는 저희 정규 앨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활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가 이제 멤버가 둘이고 그리고 악기도 약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아티스트와 같이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직 이제 올해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다음 방금 얘기했지만 다음 달에 3월 16일 나오는 것도 이제 저희 안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가 같이 해서 리믹스가 하나 나온 거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과 기획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3, 4, 5, 6, 7을 그냥 제가 밝히지 않을 것들도 약간 아직은 있어서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3월 달에 저희 싱글이 나오고요. 그 집에서 열심히 많이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뭐 큰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딜레이가 된 공연을 아마 4월에 할 수 있으면 그때가 아마 4월 저희 계획이 되겠죠. 그게 될 거고, 5월 달은 루디? 5월 달은 넬리에스 일루션. 네, 제가 말씀드린다면 5월 달에 저기 이은결 씨 아시죠? 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님하고 함께 하는 저희 이제 공연이 있어요. 멜리에스 일루션이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결 님의 어떤 뭐 마술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약간 좀 작가주의적인 극작품 같은 영화거든요. 아, 영화 같은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의정부 음악극 축제, 그게 이제 5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저희가 적게는 2회, 크게는 3회 이렇게 은결님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 한 공연이 5월 초에 있습니다. 의정부 음악극 축제. 그 공연도 벌써 이제 세 번째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점점 디벨롭 되면서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황발리님, 저희 발리포차 전 인원 오뎅탕 끓여놓고 시청 중입니다. 아, 예, 저기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 60도 이상 끓이면 거기 코로나 뭐 문제 없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재탕 계속 하시면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 페스티벌도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예.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두 분 중에 외모 담당은 누구인가요? 나겠니 그러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저기 6월 달 계획은 아직은 밝히지 이제 않는 엠바고, 저희끼리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뭔가 페스티벌 할 것 같아요. 뭔가 페스티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7월 계획은 뭐 있어요? 7월에 저희 몽골 네. 공연, 플레이타임 페스티벌에 저희가 섭외가 돼서 확정이 됐고, 이미 포스터도 올라간 상황인데. 그 전에 빨리 저기 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네.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아직 분간을 못 하시는군요. 옷 화려한 게 현님 맞냐고. 아, 그러니까 누가 조현이고 누가 안성훈인지 모르는 거군요. 여기 예, 아, 이거 이게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저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블턴 라이브 같지 않아요, 형? 음파 약간 이런 거. 네, 이거 제가 직접 핸드펜을 쳤을 때, 디저리도 쳤을 때 프리퀀시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만들었다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싸서 샀습니다. 예. 네. 플레이타임 페스티벌. 예. 네. 몽골에서 꽤 오래, 거의 10년 넘었나? 아무튼 되게 오래된 페스티벌이에요. 몽골에서 제일 큰 페스티벌이고. 네. 네. 되게 가면은 이국적인 느낌에 저희랑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두 분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I'm not gay. I love girl. 땡큐. 몽골 플레이타임 페스티벌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약간 뭐 감사한 것도 있긴 한 게, 지금 사실 이제 결성한 지 한 이제 데뷔한 지 2년 이제 좀 이렇게 됐는데, 여기저기서 불러주셔서 너무 이제 저희가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계속 더 많은 곳에서 불러줄 수 있고, 더 많이 이제 저희의 지금에서부터 저희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형?
네, 나태해지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 계속 이제 그 공연 퀄리티나 이런 거 계속 좀 발전시킬 거니까 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씨에게 조연이란 이런 거 질문을 형 빨리 해봐 해봐 해봐. 네, 저한테 현이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이 덕분에 안 해봤던 것도 많이 해보고 저도 스스로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느낌도 많이 받아서 너무 고마운 친구라고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럴 때 뭐 배경음악이 안 깔리니까 되게 좀 허전한데 진부하대요. 예. 택배로 왔냐고. 예. 조연에게 실한 저한테 성훈이 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 평생 함께 갈 듀오, 같이 늙어갈 친구이자 형이자 음악적인 동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이거면 근데 약간 너무 이렇게 얘기가 너무 진부하게 빠지는데 질문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그냥 좀 그냥 까는 걸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형에게 나중에 멋진 연인이 생겼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무튼 형의 건강과 안녕을 제가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 외모 담당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뭐 이 정도 질문이 있겠죠. 그리고 뭐 다 했나요? 저기 몽골 플레이타임 페스티벌 나가는 거 얘기했고 그래요. 다음 라이브는 저희가 다음 라이브는 오늘 아니면 다음번 그 오늘 라이브는 이제 두 곡 남았어요. 저희가 그 다음 라이브면 Call Me By Your Name 다음 라이브 제목은 저 뭐 이해를 하고 싶은데 게이 영화구나. 예, 뭐 다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고요. 그리고 저기 두 곡을 할 거예요. 예, 두 곡을 하고요. 두 곡을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잭피시 스톰 그리고 오픈워터 명곡이죠. 예, 두 곡 다 이제 명곡을 준비 중인데 제 입으로 명곡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명곡을 준비 중이고요. 앵콜 있냐고 물어본대요. 앵콜? 네. 저희가 사실 이게 너무 길면 지루해질 것 같아가지고 앵콜을 준비를 안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애니머다이버스 강릉 투어 해주세요. 저기 알겠습니다. 저기 기회만 되면 저희는 어디든지 갑니다. 예. 일단은 그리고 오늘은 오픈워터로 아우리를 오늘은요. 왜냐하면 또 이것도 한 번만 또 해야죠. 또 한 번 오늘 다 짜내고 하면은 좀 재미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두고 끝내고 방송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은 100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주시고 키고 자요. 그러니까 그 키고 그냥 화면 꺼놓고 음성 꺼놓고 주무시고 해서 1000시간 넘게 플레이 되셔서 저희에게 그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뭐 가난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뭔가 어떠한 좀 더 건강한 동기부여가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든 공연장이든 많이 와주시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월드뮤직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채팅창에도 디저리도 연주자들 핸드팬 연주자들 요가 선생님 뭐 영화감독 뭐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꼭 주 분야가 아닌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월드와이드 언더그라운드 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다양한 올드뮤직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었고요. 근데 그보다 저희한테 더 많은 관심을 먼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두 곡 더 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 상품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그거 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곡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잭피시 스톰 그리고 오픈워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디오 미쳤다, 진짜. 아유, 돈 쓴 맛이 있네요. 예, 정말.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뎅탕 먹다 들어 누워버릴 고기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나가서 놀고 싶어 죽겠네. 아, 이제 크리스 형 감사하고요. 어, 크리스 형도 왔구나. 어, 마치 처음 물에 들어간 초보 다이버가 느끼는 고요한 물속의 경험을 그대로 재현한 듯하다. 자신의 속도대로 유연하게 흐르는 너머의 물소리. 아, 뭐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런 거 많이 들어봐가지고요. 예, 그 일단 다이빙은 좀 많이 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아, 주변에 다이빙 배우려고 저기 예약해놓은 분들 다 취소됐어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예, 저희가 사실 그 거의 약간 다단계 스타일로 다이빙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유입을 시키고자 많이 항상 이제. 추천도 하고 네, 많이 이제 가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네, 가까이에 있는 매니저 정누리양 어머님하고 같이 예약했는데 캔슬했고요. 그리고 저희 가까이에 있는 또 그 서희 선생님도 이제 가려고 했는데 캔슬했고 네. 술을 깠대. 아, 아 술을 깔 수밖에 없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 이미 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역시 돈 쓴 보람이 있네요. 아유 너무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간에 최악의 상황은 사실 방이 폭파될 수도 있잖아. 저희가 폭파 예상 시나리오까지 짰습니다. 방이 만약에 폭파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A, B 플랜까지 다 짜놨습니다. 예. 아, 다행히 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네. 그리고 그 많이 스트리밍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형은 5명 예상했고요. 저는 30명 예상했었는데 최대. 근데 아유 40명 넘게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제 또 잠깐 홍보를 좀 하자면 저희 거기 저희 인스타그램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이거 다 화면 캡처해서 아이디 제가 대충 누군지 다 알겠어요. 그 인스타그램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잉 다 하고 계시죠? 그 안 하고 계시면 저기 바로 격추시킬 거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잉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아유 다 좋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언제 할까요? 다음 라이브는 먹방 하자는데요, 형? 뭐 라이브로 다음 근데 그거 나는 많이 안 봐 가지고 재밌나? 그게 둘이 먹방 하면 재미있을까요? 그 만약에 자극적인 음식 하면 저는 편집될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편집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예. 네. 아, 카페에서 듣고 있어요. 아, 그렇죠. 저희 음악이 카페에서 듣기 참 되게 좋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또 강민아님 인스타그램 주소까지 여기 딱 띄워주셨네요. 아, 네, 아우 강민아님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 술방 하자고 하는데 술방 괜찮을까요? 아니 뭐 흑백으로 해놓고 하자. 아 흑백으로 해놓고 형이 얼굴이 좀 빨개진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아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카페 밖으로 화면 돌려놨어요. 진짜요? 예. 그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어쨌든 그 마음을 저희가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너 이거 어떻게 네 저희 앞으로 계획 3월 중에 라이브 합니다. 그 3월 중에 온라인 라이브 한 번 더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컨텐츠로 할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도 이제 미리 공지하고 할 테니까 많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공지를 좀 늦게 한 편인 거지. 네 요즘 이번에 좀 늦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작동이 잘 되고 이 체크하는데 오래 걸리고 불안한 마음에 공지를 제가 제일 늦게 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네. 네. 아, 저희 다음에는 좀 일찍 공지를 할게요. 네. 이제 내일은 약간 힘들 것 같고요. 내일 오늘 한 걸로 좀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아서 내일은 약간 힘들 것 같고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그렇죠 선물 이벤트 방식 참여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나가신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방송에 지금 여기 이제 딱 오신 분들에만 이제 해당을 해서 여기서 그 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랜덤으로 할 겁니다. 그걸 다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그 하는 그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랜덤 추첨 이벤트 그걸 해가지고 조작 없습니다. 조작 없고 뭐 진 밀어주기 없습니다. 그거 없고 하니까 지금부터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세 분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한 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그 맨투맨 티셔츠 그리고 두 분은 저희 사인 CD 다 배송으로 해드릴게요. 직접 안 드리고요.
근데 네 하고요. 이거를 네. 지금 적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적어 주세요. 어차피 적어 주시면 저기 저희 누리 씨가 옆에서 다 저희가 지금 받아줬고 있으니까요. 이거 남아 뭐가 남아요? 내 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적어 주세요. 지금부터 적어 주세요. 시작. 네, 시작. 이런데 안 적으면. 근데 이메일 주소 개인 정보인데 괜찮을까? 싫어하는 사람 있을 텐데. 근데 이메일 말고는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이메일로 하더라고. 방법이 없구나. 네, 뭐 비둘기 띄울 순 없으니까요. 네, 일단은 이메일 주소로 이제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뭐 대출 관련 안내 메일이 한두 개씩 이제 갈 겁니다. 네, 아, 장난이고요. 네. 그리고 잠깐만 왜 메일 주소가 혹시 안 적히나요? 안 적히는 건 아니죠? 안 적힐 수도 있나 보다. 아 인스타 DM 아 잠깐만 안 돼.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혹시 메일 주소가 안 적히나요? 안 올라오나 봐. 아 여기 혹시 메일 주소가 안 적히나요? 웹 주소 같은 거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아 그렇네. 아 제가 이거에 대한 방법을 못 안 나가네요. 안 나가네요. 예. 네, 네. 잠깐 지금 빨리 저희를 도와줄 분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네. 아, 잠깐만. 우리 이메일 주소로 하면 되지. 저런 아이디어. 네.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구글. 아, 좋습니다. 지금 저희 누리 씨가 네. 이렇게 역시 배운 분이라서 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매니저 누리 씨 소개를 잠깐 하자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저기 국내 저기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되게 주요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본인은 되게 소박하신 분이어서 이제 명품 시계는 차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 적었네요. 널바나 그쵸? 구글 졌네요. 그렇죠. 저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 뒤에 한글. 메일 주소 뒤에 한글 적으시면 되고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굿즈 티셔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큰 사이즈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아마 그 입으면 적당히 맞는 분들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알아서 나눔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메일로 누가 당첨됐는지는 그 지금 이 채널 있잖아요. 유튜브 애쉬 네, 채널에서 형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리면 되니까 네, 커뮤니티에 네. 언제까지 올릴까요? 한 대충 약간 뜸을 들이면 좋으니까 네. 월요일까지? 뭐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계속 들어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유 여기 뭐 다국적이네요. 다국적. 근데 너무 신기하다. 아유 한국 분들에다가 미국 분 크리스 분에다가 저기 아유 다국적이네요. 저기 중국 분도 들어오시고 약간 저 프랑스 분도 들어오시고 와 현실감이 좀 없어. 네 아 너무 신기해. 너무 감사드려요. 아 진짜 저희가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좀 달려서 앞으로 더 즐거운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라이브 한 거는 바로 안 올리기로 했어요. 저기 지금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도 시간 내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를 하게 될 때 그때 뭐 다시 업로드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일단은 저희는 안 올리기로 했으니까 네. 다시 보시려면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방 안에서 계속 있기도 되게 힘들고 저도 거의 뭐 스튜디오 밖을 나가질 않고 있긴 한데 저희 백의민족 근성으로 조금만 버티셔서 진짜 좀 더 따뜻해진 그날 진짜 해보고 싶어요. 클럽 밖에서 평소처럼 라이브 클럽 밖에서 다 같이 만나서 막 얼싸안고 그게 되게 그립긴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되게 날씨 좋은 야외 페스티벌에서 만나서 또 얼싸안고 놀고 사실 그게 그 일상이 너무 소중했던 일상이라는 게 얼마 안 지났는데 그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같이 다 같이 놀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김정우님 음악 네, 고맙습니다. 그 시그램 PPL이네. 아 이거 PPM도 아닌데 올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아, 받는 것도 없어요. 저 할인 100원밖에 못 받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혹시라도 아 그런 거 해봐야 되겠다 형. 나중에 스폰 딱 받아가 그 PPL 받아서 뒤에 여기 딱 예. 뭐 여기 뭐 식혜 비락 식혜 막 이런 거 하고 막 예, 앞에 뭐 막 뭐 딱 해놓고 막 예. 아 진짜 예, 그런 기회가 만약에 되면 예, 그런 거 하면 줄 수 있어요. 예, 여기 딱 싶다. 붙이고 딱 하고 막 예, 그렇게 하고 막 앞에 뭐 하나 띄워놓고 예, 저희 오늘 뭐 처음 라이브라 뭐 어떨지 되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가서 다행이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뭐 끝나면 각자 다들 토요일 날 즐거운 밤이잖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간소하게 뒤풀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지금 뭐 이게 뭐 SNS 뭐야 소셜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이렇게 태그도 걸어서 그래 이런 네. 거 화면 캡처 딱 이런 센스 있게요. 딱 화면 캡처 딱 올려주시면 저희 공유하면 되니까 저희 되게 소박한 남자들이라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자면서 맨날 아 짱이다 막 이래요 맨날 그거 막 이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데 맨날 막 이런 거 하는데 아무튼 예, 그런 거 올려주시면 다 봅니다. 저희가 다 보고 모래알 잼잼이 다 뒤져서 보니까 아무튼 예,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네네네 아무튼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는 형이 해가지고 네, 오늘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공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공연 공지도 하면 또 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공연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원래 이렇게 안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 원래 어떻게 끝나면요 어떻게 끝내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방금 거 한 건 취소하고요. 네 저기 감사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